이거 이지가 아니라 딴 챔피언 하는 것 같아. 공속이 빠르고 이러니까 카이팅이 되는데 이지로? 재밌고 세다. 대신 내가 또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즈리얼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너 왜요?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 짜릿짜릿해! 일단 후이즈가 이게 먹을만한 약인지 한번 해봅시다. 후이즈가 먹을만 하려나 이게? 아 이게 칼리 갔다가 이즈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트 포이즈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평타를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즈리얼이야 Q 적중률이야 당연히 좋을수록 좋고. 들어갔어야지 방금. 헐 나 공짜로 개초 맞았음. 레오나 칼 피했는데 Q를 어마어마하게 맞추고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원래 칼리 레오나면 이제 못 맞춰야 되는데 그 각을 이제 만들어서 맞추고 있어 지금. 예술적으로 딱 라인 잘 만들었죠. 이러면은 내 Q는 맞추기 쉽고 상대방이 물려면은 타워 쪽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물기 어렵고 갱당할 수도 있는 라인이라서 상대방한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는. 칼리 또 라인 민다 이러면 라인 또 만들 수 있겠다. Q는 그냥 안 날려야겠다. 칼리스타 포션 하나 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칼리가 라인 관리 할줄 모르네. 이게 라인 관리를 한 다이아 2부터 할줄 알더라고. 할줄 모르더라고 플래티넘들은 라인 관리를. 그래서 라인 관리만 그냥 해도 다이아는 가는 것 같아요. 쟤네 유리한 조각 갖다가 지금 라인 관리 못해서 레오나가 라인이 밀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들어가는 챔피언이라 그렇게 미니언 쌓여있으면 미니언한테 호되게 맞아요. 작겠는데 이거? 완전 불리한 건데 상대가? 아 그걸 맞네. 까비 그만 따라오지 루시안. 지금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라인 밀고 해도 돼. 이게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이게 무리하게 나올 때만 때리면 돼. 우리가 더 여유롭거든? 천천히, 얘도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먼저 때릴게. 끝났어, 얘네. 얘 실수한 거야, 방금. 방금 우리 미니언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강제로 건 거는 완전 실수지. 저거 리쌍 공 믿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집 타이밍까지 완전 말려가지고, 일단 이거 한 대만 맞추자. 나쁘지 않았어. 아, 사일러 스킬 다 주워 먹었네, 그냥. 자, 스포이즈는 스포부터 가죠? 연우만 올리고. 스포가 이게, 봐봐요. 기본 공격 시 이동속도 상승. 그니까 Q 맞추면 이동속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공격력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평타를 잘 섞어줘야 돼요. 평타를 잘 섞어줘야지 스택이 빨리 쌓이고, 스택 쌓인 거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평타를 많이 써줘야 돼. 그래서 이지를 상급자들이 쓰는 템트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딱 봐도. 그리고 이제 심파자가 너프됐는데, 정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체력이 있는 3위일체를 가는 거죠. 3위일체는 공속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공속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뒤에서 어중간하게 Q만 쏠 거면은 정수 가는 게 나아. 심파잖아. 이게 트포는 공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 가서 평타를 안 때리잖아? 그러면 공속 그냥 날려먹는 거야. 그냥 공속 옵션을 날려먹는 거라고. 그냥 빨리 갔어야 되는데 말하느라. 그니까 제발 이지를 초급자들은 이젠 투포이드 뜬 다음에 투포이즈 가야지 가면 안 돼. 이거는 평타 잘 쓰는 사람이 가야 돼. 포킹만 할 거면은 심파자나 정수 가고. 투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투포는 정복자를 쌓고 트포를 쌓고 이즈를 패시브를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트포 공속 30% 이즈를 패시브로 50% 트포 공격력 퍼센트에다가 정복자 공격력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즈리얼이 초사야인이지 뭐. 존나 센 거지. 병수도 평타 잘 섞어야지. 초보자분들은 심파자 가세요. 그러니까 이 스택이 다 모였을 때가 이제 진정한 이즈리얼이 되는 거지. 장점 하나 발견했다. 이 템트리 라인 푸시 빠르네요. 템 올리지도 않았는데 라인 푸시가 빨라. 왜냐면은 공속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공격 가하면 이속 증가 있잖아요. 이게 Q 맞춰도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체력 올라가 생존도 나쁘지 않고 지금. 공속이 지금 온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 공속 15%에다 패시브 받아가지고 왜 쓰는지는 충분히 이제 알 것 같다. 이걸 가면은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지네.
밸런스. 공속도 빠르고 공격속도도 빠르고 이속도 빠르고 생존도 좋아지고 체력도 올라가니까 거기다 스킬 가속도 있겠다. 어? 네, 단점은 Q딜이 조금 약할 거예요 아마. 다 가질 순 없죠. 어, 너무 설렁설렁 싸웠다 이거.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비지리얼은 방금 같이 오래 싸우잖아요? 그럼 좋아요. 오래 싸우면. 뭐지? 쓰레쉬도 못 잡았네? 그러니까 쓰레쉬라도 잡자였나? 아니, 이리는 처음에 올 때 둘 다 죽여야지 하고 왔는데 에이 씨발 안 되겠다 쓰레쉬로 잡자 에이 씨발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야무지게 털려버렸어. 방금 당구 쳐가지고 더블킬하는 상상하고 왔겠지 당연히. 일단 2속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트포 하나 나왔을 때 네, 파괴력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즈는 1코드 약해요. 별로 안 쎄. 상대 입장에서 짜증은 좀 나거든요. 별로 세진 않아. 아 Q딜 확실히 약하다. 근데 이게 심파자보자 오히려 생존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2속이 빠르니까. 체력은 심파자보자 낮거든요. 근데 2속이 빨라가지고 오히려 생존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세다 세다. 1코어에 이 정도면 센 거예요. 심파전은 1코어에 이 정도 딜이 나오기 힘들어요. 세다 세다. 타워 때려도 스택이 올라가네. AD가 지금 최대 추가 공격력이 23. 23 나쁘지 않죠? 정복자로 올라가는 AD는 24. 정복자로. 그러면은 정복자랑 3일체만으로 AD 50을 얻네. 거기다가 공속 30%에다가 패시브 공속. 그러니까 AD 50하고 공속 80% 얻는 거죠. 제대로 이제 스택을 쌓고 싸우면은. 그죠? 레오나 공이 날라. 나 비전 도토라. 못 내려. 어 이거 좋은데 이 템트림? 이게 기존 템트림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커서 그런가? 아 근데 Q딜이 좀 약하다. 엄청 약한 것도 아닌데 엄청 약하지도 않아. 심파자가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이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챔피언 하는 것 같다. 이즈가 파이팅이 되네. 아, 이거 이즈가 아니라 딴 챔피언 하는 것 같아. 공속이 빠르고 이러니까 카이팅이 되는데 이즈로? 이소가 공속이 빠르니까? 그니까 뒷비전으로 빠졌다가 상대를 다시 추격하는 게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네. 이소를 올려줘 버리니까. 재밌고 세다. 대신 내가 또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즈리얼 숙련도가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3코어에는 원래 같은 이즈리얼은 얼어붙은 심장이나 세리다나 히드라 가잖아요. 요 이즈리얼은 공속이 빠르니까 몰락 같은 거 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통계를 한번 볼게요. 템 가기 전에. 어쨌든 내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통계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통계를 봤을 때는 트포가 승률이 좋은 게 얼어붙은 심장 갔을 때 좋고 세리다 가네. 세리다 레오나하고 오른 있으니까 세리다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번 판 세리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리다를 가도 공속이 80%예요 님들. 공속 80%면은요 유령 무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5%야 이게 55% 되거든요. 유령 무의가 터져도 연사포 기준으로 연사포 두 개보다 10% 더 붙어있어. 그니까 지금 트포 공속하고 이즈리얼 기본 공속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죠? 봐봐 지금 공속이
아마 1.3까지 될 것 같아. 1.3 오스텍 쌓으면. 근데 오스텍 쌓는 게 이즈는 쉬워. 1.31이잖아 왜 쉽냐면 이즈를 오스텍 쌓는 게 한타 시작하기 전에 궁 날리면 돼. 그럼 오스텍이야. 그냥 QW 이런 거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 한타가 시작할 때 동시에 궁을 쓰면 돼요. 그럼 오스텍이야. 전복자도 쌓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정수랑 비교했을 때 딜은 조금 밀려. 조금 밀려. 조금. 근데 평타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정성이랑 카이팅이야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아. 충분히 커버 되는 수준이야. 그럼 하나 나와봐야 아니까. 어우 야 리신 잘한다 아까부터. 야 리신 각이 살아있는데 쟤 아까부터. 그지 않아요? 아까 용에서 니달리만 갖고 들어간 것도 그렇고 여기 바텀에서 더블킬 보려고 한 것도 쓰레시가 슈퍼플레이 한 거지. 리신 잘한다. 되게 그림을 잘 그리네. 화가네. 화가 리신. 되게 자기가 이제 킬각을 하고 이제 인시 걸고 차는 그림을 잘 그리네. 우리 근데 용 두 개 뺏겼었네. 확실히 정글 차이는 낮다 이거네. 아 근데 공속이 너무 빠르니까 이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딴 챔피언 하는 것 같아. 너무 빨라 공속이. 평타만 쳐가지고 칼리 잡겠다 이거. 내가 더 빠른데 칼리보다 평타가? 내가 칼리보다 평타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장점 하나 더 발견했다. 핑앗 부수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또봐 공속. 이게 무슨 이지럴 평타야. 스포 하나 갔는데 이렇게 빠르다고? 무슨 몰락간 것 같네. 나는 좋은데 이거 감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스킬 사이에 섞어 쓰려면은. 그 만화가 조금 딸린다. 얘네 조합이 안 죽는 애들이라 스킬 많이 쓰면은 만화가 확실히 좀 딸려요. 좀 딸려. 심파자랑 같은 문제죠. 정수 이즈는 만화가 안 딸리는데 큐딜도 보이죠? 지금 2코어 반인데 큐딜 들어가는 거 440이면은 막 나쁘진 않은 데미지인데 비교해보고 싶네. 큐딜이 왜 약한 거 같지? 기분 탓인가? 440이라고 뜨는 거 보면 수치상으로 약한 수치는 아닌데 잘 큰 거 치고 약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아! 깝치다 사망. 아, 칼리 잘 컸구나. 딜이 레오나들이 더 세네? 칼리보다? 레오나한테 844 맞았네? 아 죄송해요 님들 던져서. 안 던질게 안 던질게. 그래서 요쯤에서 요거 올려주면 될 것 같아. 마나가 조금 부족하니까 얼어붙은 심장 올려주면은 딱 좋지 않을까. 부족한 마나를 해결할 수 있는. 아 미안해 미안 안 던질게. 이거 스킬 사용하감 다음 공격 시 169의 물리 피해. 그러니까 AD가 오르면 더 세지겠죠? AD 기반이니까 이게. 그럼 정수는 AD 100% 추가 물리 피해. 심파자는 상대 체력 비례죠. 이게 무조건 극딜 가는 것보다 좀 유지력 좋은 걸로 가서 싸움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포가 좀 이렇게 정수처럼 한 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유지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지력이 조금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얼어붙은 심장이 승률이 높은가 봐요. 통계상 얼심이 승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얼심이 유지력이 좋으니까. 아, 안 던져 안 던져. 아 나 방금 레오나하고 칼리가 이렇게 셀 줄 몰랐어. 물려서 할 줄 알았는데 클린지 있어서. 딜은 모랑 가면 지린다고? 근데 님들 스킬 쓰면서 몰락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몰락 공속에 지금도 공속이 이렇게 빠른데 스킬 쓰면서 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빠르면. 장점 하나 더 발견했다. Q 빗나가도 쎄. 무빙 좋아. 근데 이제 딜 자체만 봤을 때는 정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근데 Q딜이 뭐랄까 이게 원래 이 정도 3코어 반이 떴으면은 진짜 세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이즈열 그것도 나 여기 부캐잖아 플래티넘이잖아. 근데 너무 딜이 좀 안 나오긴 해. 근데 카이팅이나 생존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밸런스는 확실히 좋아요. Q를 맞추지 못해도 평타로 커버할 수도 있고 기동력 좋고 요거는 선택인 것 같아. 어떤 판에는 심파자 가고 어떤 판에는 정수 가고 어떤 판에는 트포 가고 그러니까 이즈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트포가 무조건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지금 해보니까 이게 막 압도적인 템트리는 아니야. 그냥 타악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사기는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스타일리시하고 이지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다른 캐릭터 하는 것 같아. 재밌어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